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존에 그 친구가 배터리를 사이즈가 몇이었지? 원래는 60인데 60짜리인데 80으로 다시 바꿨어요. 원래 보지 로켓도 80짜리로 바꿨는데 다시 60으로 바꿉니다. 연비가 좀 안 좋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다시 교체를 한다고 하네요. 원래 아반떼 HD가 60을 달아도 되는데, 아, 80을 달아도 돼요. 달아도 되는데, 이게 뭔가 저 느낌상 옛날보다 연비가 더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제품은 이제 이건 60이네. 델코 60. 델코 일반형입니다, 이게. 이게 델코가 회사 이름인가? 그렇죠. 배터리. 확실히 좀 이게 가로 사이즈가 좀, 세로가 가로가 맞네. 아 크네. 사이즈가 차이 나네. 커요. 이게 한 3, 4kg도 크고 공구는 멀티 스피너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T 복수인데 여기 12mm 짜리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풀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근데 요거 작업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배터리 보시면 마이너스와 플러스 단자가 있잖아요. 마이너스를 먼저 풀어야 돼요. 모든 차들이 네, 마이너스 먼저 풀고 플러스 풀고 이제 교체해서 이제 달 때는 반대로 플러스 먼저 결합하고 마이너스로 반대로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전기가 좀 막 스파크가 막 일어나거든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이것도 원래 그 양구 스패너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없어가지고 이게 아마 이게 보면 스파크가 막 일어날 건데 이걸 다 풀지 말고 약간만 풀어가지고 요래 해가지고 여기 놔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 안 돼. 플러스를 먼저 플러스를 그 다음에 풀어주고 요거 하기 전에 분해할 때 마이너스 플러스 반대로 조립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란 말이죠. 네, 이거 사전 접지가 됩니다. 이걸 제가 판매를 해야 되니까. 푼 거는 제가 다시 팔아야 돼요, 이거를. 이걸 제가 사진 좀 찍겠습니다. 이제, 더 밝을게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게 분해를 이게 지금 차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네. 얘랑 얘, 그렇죠. 얘 이게 호스가 있네. 네. 풀어줍니다. 이게 좀 잘 안 되네. 그러면 이게 그리고 요거를 찌꺼기가 요거는 이게 아마 뭐 저건 모르겠네. 차에 열을 먹어갖고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이게 제가 배터리 자체에서 나오는 무슨 성분이 응고가 돼가지고 가루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 좀 찍어보세요. 요게 12mm 볼트예요. 요거를 풀어줘야 이거를 뺄 수가 있어요. 그냥 안 빼져요. 이게 지금 고정이 돼가지고 이래 되겠구나. 요게 12mm나 복수거든요. 12mm 복수로 요걸 풀어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작업을 절대 못합니다. 12mm 복수라. 네. 복수. 장비가 복수라 그래. 공구 이름이 T자 복수. 네, T 복수. T 복수. 베이비 복수. 네. 베이비 복수 요즘 뭐 하나? 안 나오나 왜? 요즘은 가수들 왜 안 나와? 옛날 가수들. 이거를 그럼 풀어야 되는 게 요쪽에 하나랑 요쪽 두 개네. 네, 단자 마이너스 플러스 풀고 그다음에 하단에 고정돼 있는 요거.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 이게 이쪽도 풀어야 되는 거네. 나 배터리 분해는 거 처음 본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들어 제끼면 나옵니다. 이게 엄청 무거워. 이게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걸 하기 전에
이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아반떼에 달려있던 순정 그 뭐라 했잖아요. 순정이 이제 그 배터리 받침대예요. 받침대. 이게 보면 이게 60짜리 규격이거든요. 제가 80으로 바꾸면서 80으로 바꿨어요. 이것도 80짜리예요. 이거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보온 덮개거든요. 어허. 이거 덮개예요. 이게 있어야 이제 절대 이제 방전 안 되고. 제가 그냥 방전 덮개구나. 그렇죠. 아, 그 위판을 바꿔야 되네. 그리고 하기 전에 이제 여기를 다 이걸 풀어가지고 여기 보면 12mm 볼트가 많아요. 4개 되는데 이걸 다 풀어가지고 빼내야 됩니다. 이걸 원래는 여기에다가 80짜리 올려도 되는데 이제 저는 그냥 좀 이왕 하는 거 그냥 제대로 하려고. 이게 차량별로 그러면은 T자 복수의 사이즈가 이거 12mm인데 웬만한 건 다 12mm예요. 아, 웬만한 건 차예요. 다 12mm. 웬만한 차는 다 12mm로 이제 이거 배터리 교체할 때 이렇게 볼트 다 풀죠. 이게 뭐 그래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 같은. 근데 이제 뭐 업체 가서 해도 되는데 이제 돈이 좀 더 들고. 제 차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오래된 중고차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직접 다이 셀프로 하는 거죠. 아, 이게 4개가 아니고 한 5개 되겠네요. 5개인 줄 알았는데. 나사가 그러면은 총 5개네요. 저기 저거까지 해가지고 요거 있죠. 저것도 불어야 돼요. 네, 요거까지 해서 5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나사를 풀어주고요. 밑판 교체를 이렇게 해야 되나 봅니다. 사이즈 규격에 맞게. 지금 아반떼 같은 경우는 단종 워낙 오래된 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2mm가 아니네요. 지금 보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돌아가 거잖아요. 이게 12mm가 아니고 이거는 스팬으로 이제 이게 아마 10mm 볼트일 거예요. 이거 아마. 지금 현재 그 유튜브 여러분들이 이게 기존의 배터리가 60리터? 아니 60 암페어죠. 아니 배터리 크기 사이즈가 그 용량이 리터인가? 아니요 리터가 아니고 암페어죠. 암페어? 암페어. 아 맞네 60 암페어네요. 60 그러면은 기존의 그러니까 아반떼가 본래 60A인데 네, 순정이 60인데 이제 80으로 바꿨다가 다시 네. 연비가 안 좋아서 60으로 다시 교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80을 달면 더 좋아요, 원래. 왜냐면 더 전기가 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블랙박스 상시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더 좋죠. 뭔지 알겠죠? 60보다 훨 좋죠. 근데 이제 저는 블랙박스 상시가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근데 중중형 차에 그래도 중중형 거의 중중형이 요거를 또 뺄 때 이게 또 복잡합니다. 이게 그냥 확 빼는 게 아니고 막 고정되어 있는 게 많아요. 이거 뭐 저거 전 저거를 빼주고 이것도 지금 날이 추워가지고 이게 잘 빠져야 되는데 그렇네.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안 빠진다. 얼어버렸나? 어디 돌고 날도 춥고 해가지고 천천히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빠지지? 누르는 게 있나? 눌러서 되는 건가? 날이 추워가지고 이게 빠지는 건데.
이거 잘못 부러지겠는데. 흘러놓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있는데 날이 추워가지고 좀 얼었나 봅니다. 원래 저것부터 먼저 빼야 되는데 저게 안 빠져. 다 풀어놨는데 이게 막 빠져. 이게 약간 싫어. 이게 이렇게 딱 들어가요. 이게 보면 여기 탁 들어간 건데, 요, 요 거치고. 이게 지금 잘 안 풀리네요. 추워가지고. 추워서 잘 안 빠진 건가? 추워가지고, 이게. 이거 얼었나? 이게. 어우,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전에는 빠졌나? 빠졌죠. 머리 반을 빼야 이게. 이게 잘못 터지거든요. 이게 뭐 터져서. 터진다고? 그 이게 고정된 게. 뭐 차 시동 껐는데 뭐 스파크 그게 아니고. 이게 고정되는 게 부러진다는 얘기죠. 아이고. 이게 왜 아파지지? 이게 잠깐 있어봐. 이렇게 되네. 살살 뜩뜩뜩 하면서. 이게 왜 안 되냐? 그러니까 구간별로 힘을 줘가 뜨거리게. 이 지금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그 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한쪽은 좀 본의 아니게 잘 안 빠져가지고 힘을 주다가 좀 그러니까 이게 불어...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보시면 요거 찍어주세요. 요게 기존 이제 60짜리 배터리의 받침대입니다. 요게 기존 건데 제가 이제 80으로 바꾸면서 80짜리로 여기 보시면 80짜리로 바꿨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80짜리에 이제 선들을 이제 고정하는 부분인데 이게 안 빠져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 80 받침대에다가 이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안 빠지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그거는 것 같네. 여기 보시면 여기 홈에 이렇게 다 꽂아서 하는 거거든요. 요런데다가 이제 요 구멍 있는데 요런데. 근데 이게 날도 춥고 예전에 작업할 때 너무 세게 좀 뭐 했나 봐요. 근데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다. 그렇죠. 원인을 우리가 모를 뿐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그대로 작업을 해야겠네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 이 상태로 다시 이 기존 80A 배터리의 밑판에 그대로 밑판을 그대로 쓰고 위에 배터리 60A 배터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시키고. 이게 원래 간단한 건데 나사는 그대로 끼워주고 있습니다. 나사는 본토. 근데 생각보다가 그러면은 좀 단순한 편이네. 그렇죠. 이게 그냥 뭐 그대로 빼고 그대로 연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 이게 80이다 80 받침대잖아요. 그럼 80짜리 그냥 꽂아가서 꼴리면 돼요. 그냥 올리고 요거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다 바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이게 빨리 하면 5분도 안 걸려요. 아 5분 만에 끝나요. 요즘 보니까 한국 타이어의 전기 자동차 타이어도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더라. 전기 자동차 전용 타이어가 참 돈 벌어먹기 좋아.
이것도 이제 원래대로 또, 또 소소차 타이어 전용이라고 하면서 나올 거 아니야. 어? 작업할 때 이게 확실하게 해야 되겠네. 제대로 안 나왔네. 자동차를 최초로 그 개발하고 만든 사람이 누구지? 일단 저쪽 편에 좌측편에 아, 고정 나사를 꽂아주고요. 이 나사가 이거 볼트입니다. 볼트 정확한 용지 볼트. 아마 이게 10mm 볼트 겁니다. 이게 10mm 짜리 볼트예요. 10mm. 조금 이따가 이 부분 좀 다시 좀 상세히 좀 조립하는. 아, 저거는 정말 쉬워요. 저거는 진짜 해도 겁니다, 설명.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 돼. 이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직접 하면 다 해요. 성인 남성들은 제가 봤을 때 중학생 공부하면 다 하지. 중학생 갑니다. 뭐 진짜 뭐 말 맞다나 엔진 착살나갖고 뭐 엔진 보링하는 거 아니면 맞지? 그런 거는 엔진 보링이 엔진 착살 났을 때 그냥 갈아 엎는 게 엔진 보링이지. 엔진 이런 쪽은 절대 못 만든다. 이건 전문가가 해야 되나. 아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좀 그게 안 됐네. 고정이 제대로 안 된다고? 네, 이게 아까 너무 제가 막 때리고 이래가지고 구멍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기계는 살살 달아야 됩니다. 살살. 네 거시기 살살 다루듯이 임마. 살살 달아라고 살살. 기계가 장난이가. 기계가. 일단 이거부터 여기 밑에 있는 것부터 조립하겠습니다. 좌측편에 그 뭐 부러진 거 저거는 뭐 크게 뭐 상관 없겠다. 꺼냈어, 꺼냈어. 응. 저거는 꺼냈어. 일단 그 제가 볼 때 그 밑판 사이즈 저쪽 80짜리 밑판에다가 그 60 배터리로 얹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 사이즈가 좀 이게 밀리지 않을까 요 여부를 조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태들이 일어날 수 있어 맞지? 다급하게 진짜 막 장거리 갈 때 배터리 하나 실어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 아 근데 보통 좀 불안불안할 그런 때 그런 거는 자기가 보통 작업 안 하죠. 무조건 업체 가가 불러가지고 불러서 하지. 이가 딱 맞으면 바로 이제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가 맞아야 돼 뭐든. 스패너라고 있는 게 알잖아요. 작은 거. 스패너 작은 거. 양쪽으로 있는 거. 그걸로 하면 금방 하는데 이게 일반 몽키 스패너라가지고. 작업. 드륵드륵거리는 것만 한 거야? 아니, 아니요. 작은 양구 스패너 그래가지고 스패너 요거 뒤, 양쪽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전혀 공부에 대해서 모르시네요. 예? 네? 공부. 이거 공부에 대해서 아예 못 쉬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 체결할 때도, 이게, 그게 있어요. 이게 뭐 너무 세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안 되고, 값이 있어요, 값이. 뭐, 그 토크 얼마 안 되면 있더라고요. 무조건 쪼른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네, 아이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다 기계다 보니까. 얼마 정도 힘만 이렇게 뭐 줘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차도 오래되고 하니까 안 흔들릴 정도로 이제 그냥 고정하는 거예요. 토크 값이라고 했어요. 토크 값. 이게 예전에 제가 작업할 때는 이렇게 안 더디었거든요. 금방금방 했어요 이거. 진짜 정말 빨리 했는데 오늘은
하나 아다리가 안 맞으니까. 아, 이게 좀 빨간 안 되네. 날도 춥고. 추워서 저게 언 건지. 지금 창고 영하 3도입니다. 다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밖에 온도가 얼마입니까? 영하 3도 아닙니까? 오늘. 근데 궁금하긴 하다. 저게 왜 저게 호수가. 아, 저거는 이제 분리가 안 되는가. 너무 세게 꽂아가지고. 기계가 그렇잖아요. 막 변형되고 그러잖아요. 이건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제 나머지 이제 요 볼트 4개를 다 조아주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잖아요. 너무 세게도 안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렇게. 공구 좋다.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작업할 때 실어갖고. 됐습니다. 이제 이게 됐고, 이제 다시 새롭게 구매한 60짜리. 60짜리 암페어. 60짜리. 델코. 델코 회사. 네. 요거 보시면. 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제거해줘야 돼. 이게 숨구멍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무조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숨구멍. 네. 저도 정확하게 뭐냐면, 이걸 무조건 제거를 해줘야 돼요. 배터리도 안 빕니다. 네. 이거를 무조건 제거를 해줘야 돼요. 노란 거를 제거하는 거네? 여기 보면 구멍 있잖아요. 이걸 오픈해줘야 돼요, 무조건. 그대로 만약에 하면 이거 터진다 하더라고요. 진짜? 네. 이게 뭐, 아마 뭐, 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새로 구매 뺀 것도 다시 막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거 막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 뺏는 거 그대로 막아주고. 초보분들이 이제 작업할 때 그냥 이거 붙어있다고 그냥 그대로 하면 차 만약 운행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터질 수 있다고. 진짜. 여기서 그래 애기 세요. 애기 애기 세어 나옵니다. 이 배터리 하는 거 애기. 이게 양쪽 다 있거든요. 이거 보면 이게 지금 차르고로 해놨네요. 아, 맞네. 양쪽으로 다 있네. 네, 양쪽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세요, 진짜. 이게 보면. 다 세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거 막아줘야 됩니다. 이거. 시동이 걸려야 될 텐데. 걸리지. 똑같은 배터리인데. 안 걸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아이고, 안 걸릴 수는 없지. 이제 하기 전에 이거 뭐 딱 고정됐죠, 맞죠? 안 흔들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 올립니다. 아마 80짜리라가지고 공간이 좀 넉넉할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지금 보세요. 이게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80짜리를 올려놓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를 요거 정확한 명칭이 모르겠는데 뭐 요런 걸로 이제 고정 핀이죠. 이게 그 본래 있었던 건가? 있었죠. 예. 이게 그러니까 요 보면 여기 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배터리 위로. 아, 맞네, 그래서 저걸 고정을 볼트로 고정을 이게 안 움직여요 이게. 그렇지.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뭐 기존에 있던 거 뭐 제 그거니까 역품이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오래됐잖아 이게. 오래돼가지고 많이 더럽고. 미판이. 어차피 쓸 일이 없어요 이제는. 뭐 저는 이제 계속 60으로 할 거니까 80으로 안 바꾸고. 그래도 손장이 좋은 건데 맞지? 그렇죠. 원래는 이게 업그레이드를 많이 합니다. 이게 60 쓰는 분들이 80으로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요. 자 이제 고정했죠. 그럼 이게 안 흔들려. 이게 보면 다 고정. 이 정도만 해도 뭐 안전하겠다. 하기 전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뭐냐면 이게 보온 커버입니다. 이게 배터리 보온 커버. 겨울에 그 배터리 동파 방지 방전되잖아. 방전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커버인데, 이것도 중요한 건 80이에요 지금. 60짜리가 아니에요 이게. 이것도 인터넷으로 따로 팔겠네. 그렇죠. 이게 80짜리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커요 지금. 크잖아요 지금 보면. 이걸 지금 정확하게 재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 작업도 지금 해야 돼요 이게. 이게 지금 아다리가 맞아야 되지.
이거 작업도 많이 했어요. 이게 없으면 겨울에 무조건 박는다 이거네요. 떼그라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거를 자 이 전체가 이렇게인가? 그게 재단이 되나? 아 이건 잘라가지고 붙여야죠. 요거를 뭐 요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거 딱 맞게 해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 이거를 해놓고 작업을 할걸. 바보처럼 이거를 먼저 꽂아놓고 했네요. 먼저 해놓고 했어야 했는데. 저도 초보라가지고 좀 어리숙합니다. 이게 아 이거 봐. 이게 다들 뭐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이게 안 들어가네. 이게 안 들어가네. 잘못 꽂았네. 저기 봐. 저기 도어나? 도어 저기. 아, 씨, 저기 뒤에. 시동 껐는데도 통하나? 그게 아니고. 잠깐만, 이게. 다시 풀어야겠어. 이거 풀고 다시 해야겠다. 이게 60A가 뭐, 볼트로 얘기하면은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아나? 너무 모르죠. 사람이. 12V 60A네. 응? 음? 좋게 있잖아, 12V 60. 근데 지금은 시동을 안 걸었으니까 전류가 막 나겠죠. 12V 흘러가지고 사람이 죽진 않잖아. 그건 나도 모르겠어. 220V도 뭐 위험하지만. 그런 것까지 제가 죄송합니다. 나도 전기는 모르겠네. 이거 장갑도 뭐. 전기 덜 통하고 이런 거 있지? 이게 절연 장갑 아닙니까 이거? 아 이게 절연 장갑이다. 여기는 통해요 좀 여기. 안 통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 안 되면 되죠. 아 안 되면 그렇지 저기 쇳덩어리 요만 안 되면 되는 거잖아. 안 되면 되는 거죠. 뭐 되입니까? 전기 돼지 됩니다. 전기 돼지 통 돼지. 이게 진짜 중요해. 이게 보온 덮개가 없으면 방전이 쉽게 된다 말이네. 이게 추워가지고 이게 생각해보세요. 그냥 달아놓는 거랑 이게 그래도 보온이 되죠. 이게 두껍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한 번도 이게 생각보다 많이 두꺼워요 이게. 근데 이것도 오래되면 다 낡고 이것도 새로 산 거예요 원래 80짜리로 얼마던데? 이게 이제 현대 모비스 대리점감이 이제 팔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아반떼가 옛날 거라고 2008년식이라가 이게 없어요. 잘 없어요. 아 이거 커브도 잘 없나? 이게 잘 없어요. 이게 업체를 여러 군데 돌아다녀요. 이게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녀서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산 게 아니라 업체를? 네, 직접 가서 산 거죠. 직접 가서 산 거지. 근데 이게 지금 비닐이라 가지고 여기 요리 받으면 안 먹을려나? 이렇게 어색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딱 고정되게 해줘야 되는데. 아, 전기 테이프로 감을 걸. 전기 테이프가. 뭐, 위에 나중에 뭐, 덮으시면 되지. 전기 테이프 있긴 한데, 그 생각은 뭐. 왜냐면 차 안이 뜨겁잖아. 이게 녹을까봐 혹시 그럴 일이 있겠냐 나는. 열을 덜 받는 쪽. 아 이게 열이 이렇게 좋네. 이렇게 아 이래도 좀 또 크네. 이런 것까지 하면 시간이 새어버렸죠. 그니까 원래 이게 딱 규정이 뭐 이 정도면 전기 조심해서. 네, 이게 조금 그거 하네요, 맞죠? 딱 맞게 하는 게 좋잖아요. 딱 맞게 할까요, 그냥? 딱 맞게 하는 게 좋잖아요, 맞죠? 이왕 하는 거.
일단 이거를 좀 꼭 맡겨야겠습니다. 이거 이거 하는 거 이거 하는 게 좋은 거지. 저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그 일반 테이프는 조금 아무래도 좀 불안해가지고 전기 테이프로 이렇게 다 보완을 해줬습니다. 이게 좀 딱 맞아야 되는데. 뭐 테이프를 일반 테이프 감아놨다가 녹지 뭐 불나고 그러진 않겠지. 그렇죠. 차가 찜찜한 게 싫으니까. 차가 뭐 그렇게 뭐 뭐 오늘하진 않죠. 근데 이제 찜찜하니까 사람이 이게 찜찜한 게 있잖아요. 똑같이 가장 강력한 중앙 고정 쫄대를 저렇게 대가지고 쫄대는 아니고요. 쫄대라 하자 그냥. 쫄대는 나무고 이건 고정 핀. 그냥 뭐 정확한 용칭 나도 잘 모르겠다. 고정 나타. 근데 이 커버를 꼭 해줘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이거 안 하면 이게 새거는 또 방전이 생각보다 잘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제 이 차 자체가 워낙 오래됐죠. 지금 14년 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쓰는 거죠 저도. 근데 이 방향이 지금 이게 맞나 모르겠네. 이게 지금 씌우는 게 저렇게 씌운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 씌운 것 같은데 지금 이거를. 저 커브도 방향이 있나? 그렇죠. 이게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씌운 건가? 이래 씌워야 되나? 이래 씌울 거야? 아, 이래 씌운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네요. 자, 이제 씌었고, 이제 빨리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꼽는 것 좀. 네, 이제 바로, 이제 연결했잖아요. 꽂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아까는 그 마이너스부터 풀었잖아요. 이제는 플러스부터 먼저 풉니다. 아, 먼저 꼽습니다. 이제 반대로. 플러스부터 먼저 체결합니다. 저렇게 딱 반대로. 단순하네. 네, 반대로 해야 돼요. 마이너스부터 하면 이게 스파크라고 차의 이선생입니다. 이게 우리 감아주면 이게 고정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딱 맞으면 좋은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풀 때는 마이너스부터 풀고 설치할 때는 새 걸로 설치할 때는 반대로 역순으로 플러스부터 먼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잘 안 맞네요. 제가 몽키 스패너 이걸 좀 잘 할 줄 잘 탁 이게 좀 오래된 거라 가지고 좀 아이고 이게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은 60A랑 80A 그거 꽂았을 때 뭐 연비랑 연관이 있는지 그런 거 찾아보면 나올 걸. 그러니까 딴 건 없어요. 그냥 이게 더 가볍잖아요. 이해되죠? 60이 더 가볍고 한 2, 3kg 더 가벼워요. 그렇죠. 무게가 그러니까 무게만. 80짜리를 달면 한 2, 3kg가 더 무거우니까 연비가 좀 좋아지죠. 근데 제 차는 눈에 띄기 안 좋으니까 제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간. 요거도 체결할 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해줘야 돼. 원래 토크 값이 있는데 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유튜브 보니까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요즘 그래도 뭐 윤석열 형님이 뭐 1,400원까지 떨어뜨리고. 아, 지금 값이 많이 떨어졌다. 잘 하시고 계시잖아. 네. 이런 거 할 때는 무조건 낮에 하십시오. 밤에 하면 낮에. 밤에 하면 어둡고 잘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여기. 제대로 체결이 됐죠. 네, 지금도 잠궈줍니다. 이게 배터리가 저기 녹색 부분이라 떠 있잖아. 예. 저기 시동을 꺼도 이제 딱 연결을 하면은 이제 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건가? 아니, 그냥 저거는 그냥 이제 저 녹색이 정상. 배터리 정상. 그러니까 이거를 코드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거 상관없고요. 그냥 저게 정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저것만 보면 돼요. 이게 코드 연결에 상관없이 그냥. 그런 거 없고 그냥
저기 예를 들어가 이게 뭐 색깔이 변해 있다 그럼 이게 배터리 수명이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드 연결에는 상관없다는 얘기네. 이게 지금은 완전 생노랗잖아요. 아 생녹색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 새거 새거였어요. 정상이랍니다. 이것도 적당하게 이제 해줍니다. 이거 지금 값을 제가 몰라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시동 안 끌고 있습니다. 시동을 돌려야 이제 전등도 걸리지 뭐 이거 안 걸릴 수가 있겠나. 잘 되네. 엔진 소리를 좀 들어보는 게 어떻노. 그래도 뭐 좀 엔진 소리가 뭐 딴 게 없어요 그냥. 그래도 한 뭐 한 20초는 틀어놔 봐라. 아니 그런 게 없어요. 차이는 절대 뭐 엔진하고 이런 건 상관없고 그냥 잘 되잖아요 그냥. 좋네. 오늘 작업한 내용은 다시 설명해서 기존에 60A짜리 그 60A짜리 배터리가 있었는데 60A짜리를 제 친구가 80으로 바꿨었어요. 근데 연비가 안 좋아가지고 다시 60으로 교체한 상황입니다. 네. 단 조금 틀려진 부분은 저기 80A짜리 밑판 이거는 60짜리인데 80짜리 밑판을 밑판 위에다가 60 배터리를 네 지금 위에 얹어 놓은 상황이 조금 틀린 점입니다. 저도 차량의 속내를 이렇게 자세히 교체하는 방법은 제가 처음 보는데 뭐 남자들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대신에 뭐 좀 초반에 공구 구입이라든지 맞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거 T자 뭐라겠지? T 복스? 예, 네, T 복스는 인터넷에서 얼마 주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원래는 이제 배터리 교체할 때 조건이 뭐냐? 업체에 가면 기존에 있는 폐 배터리를 반납하는 조건이에요. 그래 반납하잖아. 그래서 하면 한 1~2만 원 더 싸요. 왜냐하면 그걸 그 사람들이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판단 말이에요. 얼마인지 그러니까 8만 원짜리를 6만 원에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반납을 안 하고 그냥 이제 이 새 것만 그냥 구입한 거죠. 그 때문에 기존 가격보다 한 1~2만 원 더 주고 샀다. 요걸 알려주시면 그리고 무조건 그 업체 가면 반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절대 그냥 안 줘요. 그냥 하면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한테 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전화해가 배터리 반납 안 하고 그냥 구매해도 되냐 하니까 엄청 안 좋아하더라고요. 전화 그렇죠. 그게 그 사람들 돈인데. 그렇지. 그렇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공구는 이게 T자 이거는 자전거에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거의 아니 이거는 볼트 풀어낼 때 쓰는 거예요. 볼트. T복스 누님 저거 얼마 주고 샀습니까? 이거는 인터넷에서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사이즈 얼마예요? 12mm짜리예요. 12mm짜리. 여기 보면 12mm? 차에 볼트가 많잖아요. 그 웬만한 건 다 맞다는 얘기네. 아니, 웬만한 거 다 맞죠 지금 보면. 이거 지금 해 보니까 다 맞네요. 보니까 거의 10mm짜리가 맞네요 차에. 그 10mm. 이런데도 보면 다 안 맞네요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것도 이건 더 크고. 여기 뭐 아 요거는 맞네요. 요 요런데. 아 요거만 요거 얼마 전에 그 했는 그거. 요거는 또 안 맞고 이거 다 안 맞네요. 이게 아, 맞는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단품으로 사지만 세트로 사요. 복사 세트로 사면 다양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가격 얼마 안 합니다. 인터넷에 만 원만 좀 사는데 좀 좋은 거 하려고 하면 이제 네, 그럼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